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지연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지연 색소폰 스튜디오를 오픈했는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지연 색소폰 스튜디오를 검색하셔서 플러스 친구 한 번씩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색소폰을 하면서 힘을 너무 과도하게 줘서 손가락이 아프다거나 손목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색소폰을 잡을 때 힘 빼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대부분 여기 오른손 엄지나 왼손 엄지 쪽 여기 부분이 좀 많이들 아프시다고 터널 증후군이 생기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이유는 색소폰 운지법을 잡을 때 과도하게 힘을 너무 많이 주어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통증을 없애시려면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손에 힘을 빼야 되는데요. 도대체 손에 어떻게 힘을 빼야 되지 답답하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일어나서 서서 연습하실 때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악기를 이렇게 손으로 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오른쪽 골반에 악기 몸을 붙여서 입에 무시는 자세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여기 오른쪽 골반 쪽에 악기를 붙이셔서 악기 밑에 부분을 이렇게 붙이셔서 목 스트랩은 넥 스트랩은 이 정도 내가 악기를 물었을 때 내가 이렇게 숙이지 않고 악기가 내 입에 딱 알맞은 높이로 오는 정도의 높이가 적당한 높이입니다. 악기를 골반에 붙여서 하게 되면 골반이 대신 악기를 들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들기 때문에 오른손에 힘이 조금 덜 들어가게 되면서 오른손에 가는 무리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꼭 설명드리는 것 중 하나가 오른손 여기 손을 잡을 때는 여기 엄지 거리 밑에 보시면은 동그란 나사 같은 모양이 있는데 이 나사를 엄지로 감싸준다라는 생각으로 잡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나사 부분을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준다라는 생각으로 드시면 조금 더 편하게 운지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오른손에 힘을 빼시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골반이 악기를 받쳐준다라는 생각으로 악기를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른손을 떼고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충분히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골반에 악기를 받쳐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왼손에 무리가 많이 가시는 분들 대부분은 옥타브 키를 너무 세게 움켜쥐어서 생기는 통증인데요. 옥타브 키를 세게 쥐시는 분들의 특징은 악기를 할 때 긴장을 과도하게 많이 한다거나 또 소리를 낼 때 온몸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서 왼손까지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왼손 엄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께서는 연습하실 때 힘을 빼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을 빼야지 생각을 하는데도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왼손을 잡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악기를 이렇게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악기는 넥 스트랩이 잡아주는 것이니까 요 옥타브 키는 앞으로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악기는 이렇게 넥 스트랩이 잡고 있는 거니까요. 얘를 손으로 꼭 이렇게 움켜쥐려고 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옥타브 키를 앞으로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주법을 잡으신 상태에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손을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손가락은 일단 여기 키를 잡는 앞손가락은 잠시 떼두시고 이렇게 떼두시고 요 엄지만 밀었다가 뗐다가 밀었다가 뗐다가 밀었다가 뗐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옥타브 키를 잡는 구간을 정하는 건데요. 여기 제 악기를 보시면 동그란 여기 옥타브 키를 잡는 구간에서 위쪽이 많이 달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쪽만 달았죠. 여기 위쪽만 단 이유는 저는 여기 동그라미 위에 엄지손가락을
걸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옥타브 키를 누르기 때문에 여기 위쪽만 달아있는 것인데요. 옥타브 키 여기 가운데를 잡으시는 분들 대부분께서는 손이 미끄러질까봐 조금 더 과하게 힘을 주거나 손을 이렇게 움켜잡으면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옥타브 키 위쪽 동그라미 키 위쪽에 손을 걸친다라는 생각으로 손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옥타브 키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위에 걸쳐주신 다음에 앞으로만 밀었다가 제자리, 밀었다가 제자리, 밀었다가 제자리 이렇게 반복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힘을 빼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힘을 빼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손가락에 힘을 빼야지, 힘을 빼야지 라고 반복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들을 참고하시면서 손가락에 힘 빼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옥타브 키를 조금 과도하게 세게 잡으시는 분들께 또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키를 누를 때 손가락을 아예 이렇게 한번 떼고 있어 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누르고 있지 않아도 악기는 이렇게 충분히 흔들리지 않고 고정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직접 느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엄지를 아예 떼고 한번 연습해 보라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힘 빼는 방법 세 가지를 요약해 드리자면 먼저 골반에 악기를 붙여서 골반이 악기를 들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오른손에 힘을 빼고 있기. 두 번째는 왼손 옥타브 키를 누를 때 악기를 움켜잡는 느낌이 아닌 옥타브 키를 앞으로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부셔야 되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도 손가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완전히 그냥 옥타브 키에서 손가락을 떼시고 연습을 해보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여기 옥타브 키를 잡는 구간을 꼭 이렇게 악기 옥타브 키 위에 걸치듯이 이렇게 잡는다는 점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꼭 여기 악기에 걸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손가락을 걸어두셔야 됩니다. 악기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진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힘을 더 주게 되기 때문에 옥타브 키에 손가락을 걸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힘 빼는 방법을 연습해보시고 건강한 악기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까지 색소폰 연주자 지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